자, 블박차 택시입니다. 택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손님이 이제 요새는 뭐야? 콜 부르잖아요, 콜이요? 네, 앱을 통해서요. 손님을 이제 태울 겁니다. 뭔가를 들고 있네요. 쇼핑백 조그만 거 들고 있고요. 저 종이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자, 안전벨트를 채워주세요. 어서 오세요. 부산역이요. 예, 부산역까지요. 예. 근데 계속 뭐, 문자를 하네요. 예, 불러주네요. 네, 목적지를 불러줍니다. 자, 이제 가요. 갈 거예요. 아직 안 가나요? 이제 가고 있네요. 예. 돈을 세네요. 딱요저저 기사님한테 안 보이게끔 딱 옆으로 해갖고. 저 5만 원짜리네. 돈이 많네. 또 돈이고. 예, 계속 세네요. 저게 전부 다 돈인가? 그럼 엄청 많은데? 예, 또 문자를 받네요. 네. 지금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 경찰서에요, 경찰서. 도망가는 걸, 예. 옆에, 거기, 정문 근무자, 경찰관하고 같이 붙잡습니다. 아, 꼼짝마. 잡아갖고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탄그 승객이 가방을 들고 타더니 어디로 가주세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좀 가다 잠깐만요. 네, 차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목적지가 바뀌어야 돼. 또 어디로 가세요? 그 돈은 막 세요. 이상하다. 요거, 보이스피싱, 요 수거책 같다 싶어서. 그래서 가는 길에, 예. 경찰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간 거예요. 쏙 들어가고,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짓 해?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참 이게 돈이요. 이게 4,7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분에게 그대로 돌려드렸답니다. 예. 요거 지난번에 한불리에서 방송했었죠. 예, 그 방송 나간 후에 도로의 히어로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 직업적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택시 또는 택시 하시는 분들, 또 버스, 트럭, 그다음에 또 대리하시는 분들, 또 오토바이 그 라이더 분들이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키식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께 도로에서 진짜 이 장한 일 하신 분들께 상을 드립니다. 도로의 히어로즈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의 히어로즈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도로의 히어로즈에서 저한테 보내준, 제가 이 얼굴은 공개는 안 할게요. 얼굴은 공개는 안 하고요. 네, 이렇게 두 분께, 작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한 분은 이 택시 기사분이시고요. 또한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분에 대해서 두 번째 사연은 지난번에 한문철TV에서 방송했던 거죠. 같이 보실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트럭 화물차 거래처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을 이분께서 거래처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뭘 발견하실까요? 여기 동량대교, 충주? 네, 충주.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가는데 이 다리 난간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누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난간에 올라 있어요? 오! 오! 예, 다시.
사실 남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금 자체가 부족은 했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 여기로 올라가네.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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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차를 세우고 쫓아가서 예. 바로 0.1초만 늦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도로 위에는 영웅들이 많이 계시죠. 이 두 분 도로의 히어로즈 네, 상을 받으셨는데요. 앞으로도 한문철TV에 소개된 한문철TV에 방송된 또 한물리에 방송된 이 도로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네, 상금도 있어요. 상패와 상금, 상금이 얼마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내가 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내 상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나중에 예, 좀 뿌듯함이 더 느껴지시겠죠.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네.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